30분. 30분. 지났어. 1분 지났잖아요. 잠깐만. 레시피 설명서를 볼게. 이거 위아래 30분을 바꾼다. 삶고 위아래 그렇지. 교환하고. 그러면 이 두 개를 바꾼다. 그렇지. 바꾼다. 그리고 다시 위로 올려서 15분에서 20분. 15분에서 중불로. 그럼 이 정도면 중간불 아닐까? 그렇지. 오케이. 너가 아무래도 이런 기기들은 나보다 익숙할 거야. 뷔페집을 어렸을 때 했으니까. 이제 밥 냄새가 슬슬 올라와 지금. 끝나고 맛있는 냄새나. 우리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. 구렁이는 뭐 지구력에 좋다. 아버님 왈. 아버지 왈. 7.4는 순발력에 좋다. 그래서 저는 보양식을 많이 먹어봤어요. 네. 겨울잠 자고 있는 계곡에 있는 개구리. 예. 그것도 먹어보고 우리 아버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구해서 줬어요. 아들 훈련하는데 힘내라고? 아, 집에서 아버지가 형 뭐 훈련시키고 했어? 많이 시켰지. 축구하는 데서 뭐 줄넘기하고 하나도 못하지만 옛날에 3단 뛰기, 2단 뛰기 이거는 야 그만해 할 정도로 했어 이거. 복싱하는 사람들도. 우리 아버님이 복싱을 했거든요. 그래? 그래서 12라운드. 3분 동안 2단 뛰기하고 1분 쉬고 3분, 2분 12라운드. 복싱 룰대로? 복싱 룰대로. 네.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까불면 아버지 눈을 못 봐. 양투가 나올 뻔. 너 농구 안 해? 그러고 따장 농구. 형도 승전 과정이 만만치 않은데. 사실 우리 아버지는 대적으로 허세가 내 아들이야 그러고 이제 다리생이 거고 다 힘들고 이 굳은 일은 다 어머님이 뒤에서 다 해줬죠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. 저도 웅이훈이가 있지만 대적으로 웅이훈이가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큰 소리만 치고 다니고 나머지도 굳은 일은 웅이 엄마가 다 하는 거죠. 네. 야. 아들들도 농구를 잘하잖아요. 국가대표 둘 다. 이 아버지의 노하우로 아들들까지 그냥 국가대표를 만들었어요. 특별히 가르치고 그렇지 않대요. 없어요. 그러니까 네. 탁월한 거예요. 형 그러면 어머님은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? 좋은 편이셨어요?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수제 햄버거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그 햄버거 맛본 운동선수들은 아침에 집에 올 정도 먹고 싶어서. 근데 맛도 맛인데 아들 운동선수니까 잘 되라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습니까? 그러죠, 그러죠. 우리 어머님이 음식을 잘한다는 건 내 느낌이거든요. 왜 어릴 때 태어나서 어머님이 해주신 네. 밥과 김치와 뭐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손맛에 길들여져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 맛을 느끼고 싶어서 내가 서희한테 부탁드린 거고. 근데 왜냐면 지금 형 어머니 좀 편찮으시잖아. 아프시지. 그러니까 더 엄마의 손맛과 그게 좀 더 그립지. 그럼.